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새 노래로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 빛나는 왕의 왕 되신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내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저장 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Thank you.
주일 4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CGN TV와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올해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모두가 같이 복을 비는 인사로 시작했을 겁니다. 이처럼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갈망은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갈망 하는 행복은 실제로 존재하기에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며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복된 삶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섯 구절 밖에 되지 않지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매우 예술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인 알렙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6절 제일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어 자음의 마지막 단어인 타우로 끝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 기억에서 히읗으로 끝나는 이 시적인 운율이 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두 법칙을 통해서 또 운율을 살리는 것은 기억하게 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절의 첫 단어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복되도다라는 감탄사입니다. 그것도 복수로 사용이 되어서 복이 겹겹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 놀랍다, 오 놀라운 복이여, 참으로 복되도다, 그런 감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교훈을 주실 때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가 중간으로 들어가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순서대로 말하자면 복되도다라는 감탄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교훈을 주실 때 시편 1편의 그 어순에 따라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1편에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팔복의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라고부터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복된 인생과 망하는 인생, 이 두 인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단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복된 길과 멸망의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복된 삶을 설명하면서 부정적으로 복된 삶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설명하면서 먼저 정반대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 안에 있는 이 악의 현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행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듯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질병, 영적 질병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상태를 가로막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부정적인 정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요약한 로마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 정죄받아야 하는 인간의 상태를 먼저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지적하기보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어떤 능력만을 자꾸 부추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악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처리하지 않는 이상 행복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을 둘러싼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겨내지 아니하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1절에서 부정적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먼저 쓰는 것입니다. 세 가지 표현을 썼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개정 번역으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세 가지의 점층법, 점점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이 점층법 혹은 정관법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점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악한 꾀들이 또 세상의 그 악으로부터 오는 사단이 주는 꾀가 만일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반복해서 그 길을 갈 때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되고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굳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꾀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악한 꾀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마음의 길이 되고 생각의 길이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그 시대를 사로잡는 세계관이 되고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위 사회적 성의 흐름, 이 젠더 스트리밍,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것은 버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창을 했죠. 우리나라 EBS도 나와서 강의를 하던데 참 어이없는 강의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만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성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꾀죠. 그 꾀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아서 길이 되고 그것이 한 시대를 흐름을 만드는 스트리밍이 되는 것. 그 수많은 흐름들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대세요 메인 흐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국가가 훨씬 적습니다. 그것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메인스트리밍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층법이 나타납니다.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로. 이 표현은 일반적인 것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것에서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죠. 악이라는 토양 위에서 죄가 나타나고 그 죄의 대표적인 증상이 교만, 오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상태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악이라는 토양 위에 있고 그 악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교만입니다. 악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죠. 이제 세 번째 점층법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따르다에서 서다가 되고 서다에서 앉다가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자리에 서다가 이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이것은 활동적인 것에서 점점 비활동적인 것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죠. 죄와 악은 우리를 점점 마비시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와 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또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마비시켜 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없는, 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을 걸으며 서게 되고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죠.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1절에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악인들의 꾀와 대조가 되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변화되기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꾀의 단계에서 차단시키고 악한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한 생각들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 안에서 일하는 악한 꾀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한 꾀도 차단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많은 꾀들이 있지만 그 꾀의 결국은 죄와 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생각이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걸음을 걷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의 최상급의 표현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즐거워하고 있어 이미 하라 하지 말라 그래도 이미 하고 있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또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무릎 꿇고 힘들게 성경을 20번이나 완독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이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힘들게 무릎 꿇고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는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이 세상과 자신 안에 일어나는 악한 꾀를 차단하고 분별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재밌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것을 말씀 묵상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겸손의 자리. 그는 의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꾀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대조되는 인생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두 번째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이 나무와 겨,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나무가 예츠고 겨가 모츠입니다. 이 츠라는 발음으로 운율을 살려서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겨, 예츠와 모츠,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가 시냇가에 접붙여 있어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기에 때로 가뭄이 올지라도 그 외부는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내부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주된 통로가 말씀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연령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멸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 때 그것은 우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는 건강해서 행복했지만 이제 노년이 되어 병들어 불행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행복한 삶이 아니죠. 참으로 복된 삶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청년의 때에서 행복하고, 중년은 중년일에서 행복하고, 노년은 노년일에서 행복하고, 건강은 건강할 때 행복하고, 또 병들었을 때는 쇠약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모든 인생의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든 인생의 계절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노년에도 어떻게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건강의 싱싱함이 아닙니다. 노년의 때에 인생의 완숙함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은 청년의 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가 있고, 노년은 노년의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상황이나 연령이나 시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결한 무엇입니까? 알곡이 빠져나가고 남은 껍데기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노력하고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왜 허무할까요? 바람에 나는 결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결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겨와 같은 인생, 바로 그것이 악인의 삶이요 복되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5절 6절에 가서는 1, 2절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면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죄인들의 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 복수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로 쓰여졌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혼자이고 더 많은 무리가 악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틈에 외롭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롭게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외로운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것은 의인이 혼자가 아니라 의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의인들이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그 회중에,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이 배제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자유롭게 산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기에 우리가 받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기에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위에 따라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우리의 몸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그저 이제 편한 상태에 들어간 아닌가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롭고 착하게 살면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에 행복합니다. 청년, 중년, 노년, 이제 마지막 죽음의 계절, 죽음의 그 기간 속에서도 죽음 앞에 서는 그 기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죽음 앞에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 높은 지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건강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당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벌벌 떱니다. 불행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누렸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일까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 오는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라는 그 선고에도 오히려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생명과 있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모태가 가장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올 때 두려워서 엉엉 웁니다. 자지러듯이 웁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가족은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 앞에 선 본인은 어린아이처럼 죽음이 두렵다고 엉엉 울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벌벌 떨며 두려워 자지러지게 울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은 빨리 가시라고 박수친다면 그분이 죽었을 때 올해 가장 기쁜 뉴스라고 그렇게 알려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정반대의 인생. 그것은 죽음 앞에선 본인은 기쁘게 감사하게 박수를 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 시편 1편을 강의한 설교가 최근 두란노에서 나와서 그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움직입니다.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시작뿐 아니라 끝도 숙고해야 합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고 죽음 너머에서 벌어질 일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죽음을 꿰뚫어 보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의 위협과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제야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에게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행복에 이르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계절 앞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심판을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하나님 구원의 열매, 또 생명의 열매,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 작정과 재능 기부 작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행복된 길들이 제시되어지고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1년 365일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즐거움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